내가 레드벨벳 음반을 평가하기 전에 아 레드벨벳 멤버 이름을 알아야지. 그게 결국 뭐겠어요? 젊은 사람들을 제가 의식하는 거예요. 아이유 보세요. 너의 한마디 이 말도 얘는 누구니? 어떻게 이 노래를 알아서 리메이크 했냐 이거예요. 저는 음악평론가 임진모고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85년 졸업자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11월 말에 인생을 결정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신중현의 노래, 이장희 노래, 김정호 노래. 그때 목표를 정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간다. 근데 이 직업이 음악평론가라는 거죠. 그때는 음악평론가라는 말 자체가 크게 유통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황문평 선생님, 이백천 선생님이 계셨어요. 놀라웠죠, 저는. 어떻게 저렇게 음악을 설명하실까? 그랬는데, 자, 음악평론가라는 건 이거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음악 관련 잡지나 또는 음반에 들어가 있는 해설지나. 근데 그때 70년대 말에도 해설지 개념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빌보드나 롤링스톤이나 피플즈나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 같은 잡지를 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에 들어가자마자 부장님, 제가 이 팝송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빌보드 봐야 됩니다. 롤링스톤 봐야 됩니다. 이 피플즈 이런 거 봐야지 제가 뭘 봐야지 쓰고 또 사진을 또 오려서 여기 잡지에 신문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또 받아준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또 고마움을 갖습니다. 91년 5월에 신문사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평론가로 시작을 했지만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음반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 힘으로 제가 음악평론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쓴 거예요. 50만 장 가까이 LP를 판 인공위성이라고요. 서울대생 아카펠라 그룹을 만든 거예요. 당연히 제가 고대생 출신이니까 고대생 그룹도 해야겠다 해서 고대생 밴드를 찾아요. 그래서 히퍼라고 하는 밴드를 찾아서 음반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한테. 그때 학교 앞에는 음악다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석다방에서 조금만 가면 고려다방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다방 가서 축 치고 앉아서 맨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곡. 내가 이번 휴가 가는데 너가 하루 DJ 해볼래? 그런 거죠. 와!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그럼! DJ를 이제 신청곡 받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형편없는 실력이구나. 이걸 그렇게 겸손하게 더 배우고 더 경험을 쌓자. 음악은 모든 걸 섞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대예요. 조용필과 아이유? 조용필은요, 나이 64세에 10대, 20대가 듣는 음악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운스예요. 실제로 중2, 중3이 듣고도 반응을 하는 곡이었어요. 아이유 보세요. 93년생. 그런 친구가 어떻게 양희은의 노래를, 최백호의 노래를 부릅니까? 너의 한마디 이 말도 양희은 노래를 갖다가 아이유가 불러가지고 1위에 올랐어요. 그랬더니 양희은 선생님 저한테 한 말. 얘는 누구니? 어떻게 이 노래를 알아서 리메이크 했냐 이거예요. 이런 세대 크로스가 매우 중요한 거지. 레드벨벳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드벨벳 얘기해.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 레드벨벳 아는 것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아이린, 웬디, 슬기 다 알아야 돼. 웬디를 딱 모르는 순간 애들이 딱 입을 닫아버려. 그때 제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아 디테일로 가야겠다. 그때 레드벨벳 싹 블랙핑크 4명은 요즘에 쉬워. 세븐틴이 문제야, 13명이야. 근데 이게 웃긴 얘기 같죠? 내가 레드벨벳 음반을 평가하기 전에 아 레드벨벳 멤버 이름을 알아야지. 그게 결국 뭐겠어요? 젊은 사람들을 제가 의식하는 거예요. 일단 젊은 사람들 음악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세요. 뉴진스의 어텐션을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라고. 뉴진스의 디토를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야 돼요. 세 번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세 번 들어보면 더 싫은 거 더 싫어져. 한번 듣고 4일 후에 한번 들어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3, 4일 지나서 또 세 번째 들어봐요.
어느새 그 노래가 나한테 들어와있어요. 젊은 사람들 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세대는 다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달라요. 그리고 음악은 누가 주도해요? 젊은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K-POP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팝송 들었어. 데뷔 보이, 더 비틀스, 롤링 스톤스 이런 거 갖고 잘난 체 그만하고. 그러면 말 안 해도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저는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노래가 나와서 나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걸 누가 그대로 다 얘기해? 나 아딱질이야. 그럼 막 아 나 아딱질 나는 좀 안 맞는다 그러면 나 아딱질? 그 나 아딱질이 뭐니? 물어봐야 돼요. 지금 K-POP이 세계적 진짜 글로벌적 승전보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챙기셔서 젊은 사람과 많은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길 전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그 아티스트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벤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뮤지션이고요. 저의 평생 동지라고 생각해요. 난 그 사람과 함께 살아왔어요. 벨파스트 영화 있는데 그 벨파스트가 이 벤 모리슨 음악을 중심으로 엮은 거예요. 근데 저는 벤 모리슨을 알기 위해서 딱 이 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갈색 눈동자의 소녀, Brown Eyed Girl. 또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 사람을 좋아했어요. 마빈 기. 근데 이 사람의 세계는 참 지금 들어도요. Got to give it up 이라든가 Sexual Healing. 마빈 기의 노래는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이런 노래 들으면 너무 멋있어. 마빈 게이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꺼내요. Sexual Healing. 그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솔직해. 첫 번째 정말 잘해야 될 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냉정하게. 그리고 아무리 지금 K-POP 우리 가요가 강하다 하더라도요. 팝 음악을 서구 음악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평론을 하기 위해서 평론이라는 게 자신의 평론의 패러다임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인문학에 대한 감성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뭐겠어요?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공부하시면 돼요. 철학, 역사, 그 다음에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 음악학이죠. 인문학과.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가사 또는 멜로디 또는 화음, 화성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적인 면에서 실력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음악학 그 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조금은 타고나야 돼. 근데 글은 훈련으로 어느 정도는 돼요. 글을 스트레이트, 인터뷰, 현장 스케치, 그 다음에 미슬러니 이 글을 다 쓸 수 있어야 돼. 이 얘기하면 이제 다 포기하죠. 다시 말하면 무지막지하게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만두세요. 두는 게 낫고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음악을 사랑한다. 저한테 오세요. 저랑 같이 가면 됩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디 도전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하고 싶다. 난 대기업에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엔터테인먼트 쪽에 가서 내 기량을 갖다가 발휘하면서 뭔가 자유로운 일을 하고 싶다.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인생 뭐 나중에 보면요. 그때 1년, 2년 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면 완전히 망한 것 같이 아, 난 무능해. 난 패자야. 왜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난 그래. 이거 없애야 돼. 항상 기다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야죠. 할게요. 남들이 훌륭한 말은 다 했을 거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비비런더. 네.